적용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이준세인가 이준석이야? 준수석. 이준석이 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요새 TV 조선이나 뭐 여러 텔레비 케이블 가서 내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런데 내 이야기를 우리 보좌관이 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이 무슨 천재야.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지금 나 지자체 폐지 이것도 지금 공천 안 한다 안철수가. 그래 안 그래? 국회의원을 허경영이가 10년 전에 100명으로 줄여야 되고 무보수 안 하면 나라 망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자체를 떡 해가지고 지자체 광역단체 지자체 의원이 얼마예요? 4천명? 광역단체 포함 4천명? 16개 시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이걸 다 기초단체 이걸 다 뽑아. 그러니까 16개 시도자들에게 300개 또 저 기초단체 아 이걸 다 뽑아니까 이 얼마야? 이게 한 달에 이 사람들 월급을 1년에 연봉이 7천만 원 꼴이 나가요. 그래 나는 국회의원이 1년에 나가는 무보수로 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7천만 원씩 주게 되는 제도를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지자체가 예산에 블랙홀이야.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을 거들내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채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지자체 때문에 우리 부채가 급증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나는 10년 전에 이 지자체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 이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회 100명을 줄이고 보수 안 줘야 된다. 그 월급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주고 있어. 생각해봐요. 그러면 국가의 살림이 얼마나 적잖아. 자 결혼하면 1억. 이미 인구 세계 최저 출산 1위야.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애를 제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현재 시선 여러분들이 보는 이 인간들의 일반 사람들의 이런 미래를 바라보는 이 미래가 일반인들의 미래가 예언자가 볼 때는 현재야. 일반인들이 보는 과거는 예언자가 볼 때 뭐게? 일반인들이 보는 과거 미래. 일반인들이 보는 과거는 예언자가 볼 때 뭐예요? 미래. 현재라. 예언자에게는 미래나 과거가 없어요. 언제나 현재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딱 쳐도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과거 전생에 진 죄가 있고 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 사람이 현재. 예언자는 모든 걸 이 사람의 모든 집합체로 봐 이걸.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과거에 죄를 지었지 지금은 착한 사람이다 이래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과거에 죄를 지었으면 요만큼도 빠지지 않고 그 과거에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게 얼굴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현재야. 그 현재를 딱 보고 넌 부장으로 진급이 안 돼. 넌 전무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언자의 시선을 여러분이 가져야 우리가 뭐가 업그레이드돼야 안 돼요. 돼요. 네. 우리는 업을 하려고 하지 다운하려고 하면은 망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중력 잡아당기는 다운 이렇게 다운하는 자 다운하는 자는 물질적인 부자가 된 자들이야. 잡아당기니까 업을 싫어해요. 자꾸 자기 앞으로 다운하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업하는 거라 그래. 재산이 늘어난 거라 그래. 그래서 내가 질문 안 할게. 요 부분을 여러분이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부자가 돈을 버는 건 예수나 허경영은 다운하는 거라고 그래. 네가 그걸 버리고 친구 가는 사람들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 청년이야. 나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겠는데 재산을 몽땅 가난한 자한테 돌려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거는 나는 좀 곤란합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다운과 업은 예수가 생각하는 다운과 업하고 반대가 돼야 안 돼요? 반대.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이건이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언제나 부자가 최고 부자는 두 명이야. 어느 나라나. 왜 두 명이야? 업과.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 이건희는 업이야 다운이야? 다운이죠. 연자가 볼 때 이 사람은 다운이라 이 말이야. 예. 여러분이 잘 알았네. 그럼 업인 사람은 누구야? 그 빌 게이츠. 맞는 거야. 네. 박수 박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또 한 사람은 허경영이다. 빌 게이츠라 그래 보자고. 대통령 나가서 개인으로서 돈을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허경영뿐이야. 그래 그래요. 법인 말고. 그래 그래. 대통령 세번 나간 사람이 한 번에 몇백억씩을 날렸으니까 제일 많이 날렸잖아. 도박하는 사람 그만큼 날린 사람 있나? 네. 개인으로서 제일 많이 썼지. 하늘에서 보는 부자는 돈을 많이 쓴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돈을 벌어가지고 남한테 많이 떼었다든지 줬다든지 그게 부자이지. 자기 손으로 돈을 내보내지 않고 은행으로만 갖다 넣은 사람은 부자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안 써요. 벌어가지고 은행만 갖다 예금해놓고 돈을 은행만 넣어놓고 그 사람은 잔인고비는 돈을 쓰질 않아. 그럼 그러다가 죽어요. 그게 가난병이라는 거야. 그래, 이건희 돈은 이건희가 써줄까? 죽을까? 죽을까? 다 못쓰고 다 못쓰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있는 거 집에 그냥 있는 그것도 못 쓰고 죽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거야? 법인 거야. 우리 국민의 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을 착각을 해가지고 이건희가 부자야. 야, 그거 부러워. 그 미친 소리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우리는 하늘에서 볼 때는 자린고비로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가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아들이 그걸 지키다가 또 죽어. 자, 보여? 내 하나만 힌트 줄게요. 이건희 돈의 99.9%는 아들한테 가, 안 가? 가요. 그 이건희는 얼마 쓸까? 거의 안 써요. 0.1%. 잘 들으세요. 이 200천이 돈이 일로 와서 안 와서. 네. 이것도 일로 가, 안 가? 가요. 일체 돈을 쓰지 않은 자는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한다. 어떤 사람이 불화를 위해서 이저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내. 그 빌 게이츠가 사회 기부를 얼마 했느냐. 많이 한 사람이 부자야. 그럼 순위 자기 돈을 없는 사람 놀아줬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얼마를 썼느냐가 부자지. 얼마를 벌었느냐는 부자가. 남한테 많이 투자해가지고 많이 떼이고 남한테 많이 줬어. 그럼 자기 손으로 준 거 아니야. 그 돈이 어디로 가냐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 돈은 다 살아 움직여요. 근데 통장에 들어간 돈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예요. 통장에 가 있는 돈은 죽은 돈이야. 그거는 자기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려고 해야지 통장에 들어가 있는 물질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은 거야. 얼마나 쌓여있느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안전하다. 나는 저기 있으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린고비가 분리 걸어놓고 밥 먹는 거 똑같아요. 통장 보면서 절거하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야 이거 내가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좀 이쁜 여자하고 내가 좀 살림을 차리고 좀 한번 써볼란다. 자가 비행기도 사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내 겁니다 그거. 아버지 내 허락없이 왜 땅을 팔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늙고 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이거 내 이름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왜 팔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인간 가지고 와라 이러면 아버지가 좀 바람 좀 피워줘서 좀 팔아가지고 안 돼요? 그러고서 안 그러고서 자기 거야 아니야. 이건희가 자기 주식을 싹 팔아가지고 어디 주려고 하면 아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해. 그럼 아버지하고 원수 돼. 그러니까 이미 자식이 그걸 노리고 온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야. 그 누구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언자가 말하는 업과 다운은 일반 사람이 말하는 거에 반대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키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자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 부자는 둘이 다 그 허경영이 말고도 내보다 더 돈을 많이 써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 부자지. 통장이 얼마 있고 이거는 또 부자가 아니야. 그런 평생에 월급제를 해가지고 월급만 받아서 쓴 사람은 부자는 될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부자는 하면...
경력